얘 뭐야? 힘 완전 좋은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전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를 잘 하지 않는 충전 그라인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충전 그라인더 제가 리뷰를 왜 잘 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서 그런 주관적인 이유보다는 충전 그라인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전 그라인더의 활용 어떤 식으로 해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두꺼운 뭐 예를 들면 H빔 같은 두꺼운 모재를 웽 하고 잘라야 되는 거는 유선 그라인더로 활용을 하시죠. 그리고 장시간 연마 작업을 해야 된다? 유선 그라인더로 해야 됩니다.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자, 그럼 충전 그라인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가벼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립감이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받쳐주는 제품들이 시중에 사실은 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그립감 하나만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타렉슨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그라인더 모델 SR-AG100XG 모델과 SR-AG100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그립감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아... 이 제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형 보고 어? 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런 그립감이 유선 충전 막론하고 없었던 그립감이었거든요. AG100 기본 모델이 그 주인공입니다. 손잡이가 오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망치 그립보다 조금 두꺼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모터 쪽의 지름도 기본 유선 그라인더와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품 자체가 매우 슬림한 걸 모터 어디 들어있는 거야 대체 이 제품 볼 때마다 신기해요.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미쳐버린 그립감을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형 모델에 간단 작업용 작업 피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게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 AG100XG 같은 모델도 그립이 매우 좋은데요. 이 제품은 독특합니다. 보통 손잡이의 지름이 굉장히 얇게 되면 옆가락 늘어나듯이 키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배터리를 끼운 상태로 웍스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면 웍스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웍스의 손잡이가 굉장히 가는 편이거든요. 키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웍스보다 손잡이가 더 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의 모터 부분을 확인하게 돼도 웍스 모델, 스타렉슨 모델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모터의 자리가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게. 기본형은 배터리 제외 1.2kg밖에 안 나가고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힘이 센 고급형 모델도 1.5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 SR-AG100 모델. 800W의 힘을 가지는 보통의 제품들과 비슷하죠. 근데 지름이 저게 말이 돼? 800W의 힘을 가지고요. 무브와 RPM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5000rpm, 2단계 6500rpm, 3단계 빨라요. 8500rpm의 속도를 가지고요. 무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2kg입니다. 두 번째 고급형 모델 SR-AG100XG 1100W의 힘을 굉장히 세죠. 1100W의 힘을 가지고요. 3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계 3500rpm, 2단계는 6500rpm, 3단계로는 9000rpm의 속도를 가져요. 매우 빠른 편이죠. 이제 충전 그라인더도 만 rpm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면서 무게는 1.5kg 정도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전 그라인더 요거 저거 그거 저거 그런 실험할 필요 없어요. 부하 많이 걸리는 연마 세게 눌러보면 되거든요. 그것만 버티면 나머지 절단이나 간단 작업용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해봤냐? 사포라고 불리죠. 휠 페이퍼로 부하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용접똥을 제거를 해봤는데 실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형 모델 먼저 4인치 휠 페이퍼죠. 부하량이 연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라서
짧고 굵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좋은데? 힘 왜 좋지? 근데 카메라에 불똥 너무 튈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세게 누르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연마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걸리는 부하 소리와 부하 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예쁘지 않아요? 갈리는 소리 되게 예쁘게 나지 않습니까? 일단은 거의 다 갈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갈린 거는 무슨 말이야? 갈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힘 좋다 이거. 힘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배터리도 닳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고급형 모델 조금 넓은 부위를 연마해 볼게요. 얘 뭐야? 힘 완전 좋은데요? 저 지금 진짜 억지로 꾹꾹 눌렀거든요 이렇게? 근데 소리 들으셨죠? 이게 뭐야 이거? 힘 대박입니다. 지금 진짜 찍어 누르고 있는데 소리가 이걸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이게 예뻐요. 소리가 되게 예쁘게 납니다. 힘이 딸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좀 흥분은 좀 했는데 오 얘 뭐야? 와 장난 아닙니다 얘. 힘 대박이에요. 어떤 느낌을 소감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속도가 느린 유선 그라인더 느낌? 와 무슨 짓을 해도 얘가 소리가 예쁘게 나네요. 배터리는? 배터리 한 칸 정도 달았고요. 지금 촬영 시점으로 5분이 넘었는데 한 칸 달았습니다. 배터리 효율 좋고요. 오 힘은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본형은 생각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부하를 많이 걸렸을 때는 힘을 들어 하다가도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하를 웽웽 걸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고급형 모델은 미쳐버린 성능을 발휘를 했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너는 눌러라 나는 돌아갈 테니. 소리가 충전 그라인더 소리가 예뻐서 될 일인가요? 두 제품 모두 스펙값 대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제품 모두의 구성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흔하게 저가형 제품들처럼 종이 가방에 넣어주는 게 아닌 디월트 티스텍과 호환 가능한 하드 케이스를 기본으로 주고요. 가방 퀄리티가 그냥 디월트입니다. 본체와 6A 배터리 하나 그리고 3A의 고속 충전기까지 뭐 기본적으로 만조 두 세트와 손잡이가 있다는 사실은 굳이 말씀을 안... 손잡이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4인치 커버와 5인치 커버를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안전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요로코롬 스타렉슨 많이들 들여보셨을 그런 메이커일 겁니다. 성능 좋은 각도 절단기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목공 관련된 다른 액세서리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신경 썼던 부분은 한 가지였답니다. 제품의 성능. 요즘에 이름 없는 저가형 제품들이 정말 많이 판치고 있는 게 요즘에 충전 공구들의 시장에
판도잖아요. 근데 사출 마감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품 작동시키는 레버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헤드의 마감 완성도도, 도금 완성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손잡이의 고무 그립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은 앞서 보신 그대로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시켜주는 뭐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A 배터리 한 개를 기본으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제품 삼성 셀을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삼성 셀을 넣어달라.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러더랍니다. 왜 한국에서 수입해 갈 때 우리 중국산 셀 같은 것도 좋게 잘 나와서 싸게 많이 해가는데 너희는 왜 삼성 셀을 고집을 하냐. 간단하게 답변했답니다. 비싸도 삼성 셀이 좋으니까. 제품을 출시할 때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정말 기대되는 스타렉슨의 전동 공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해드린 일반형 그라인더 두 세트와 고급형 그라인더 두 세트 총 네 세트를 나눔의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새롭게 출시된 스타렉스 전동 공구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회사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마다의 킬링 포인트 한 가지만을 뽑자면 기본형 모델의 그립감은 와 잡아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고요. 고급형 모델의 1100W 퍼포먼스는 정말 감동입니다.